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준석이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 통일부는 1969년에 국토통일원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통일원으로 고쳤다가 1998년 통일부로 승격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29일 날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청소년과 가족 관련 이런 다문화 업무를 시행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일까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전에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설립한 어떤 경찰대학과 한국교원대학을 여러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여러분이 캐치해야 돼요. 자, 봐요. 경찰대학교가 1980년도 개교해서 지금 청주 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경찰 간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찰대학교가 있기 전에는 경찰은 어떻게 채용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을 시험을 봐서 경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경찰 구성이 됐어요. 근데 경찰 대학교가 나오면서 엘리트들이 양성되면서 지금 어찌 됐습니까? 검찰과 경찰 간의 상호 협조 기관이 아닌 상하 기관이 아닌 서로 경쟁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건 왜 없앤다고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경찰대학교가 들어서면서 어떤 장단점은 뭘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교원대학교가 설립되었을 당시에 우리가 그 주변 사항을 살펴보면 뭔가 압니다. 자, 봐요. 1984년도에 설립돼서 1985년도 3월 달에 개교했습니다. 근데 이때 교원대학교가 지금 청주 지역에 있는데 그 당시 충청권 그 주변에 교원 양성 학교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사립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사범대학교가 청주 사범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 사범대학, 청주대 사범대학, 또 충청도로 내려오면 공주 사범대학, 또 대전에 있죠. 충남대 공업교육대학, 배재대 사범대학, 한남대 사범대학,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자, 그러면은 왜 교원대학을 하는데 교육대학까지 포함됐을까요? 여기가 유아, 그 다음에 초, 중, 등까지 교원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전문적으로. 근데 그 주변 지역에 이렇게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원대학교를 지금 청주 지역에 설립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공립 사립 동의 임용시험을 보게 됐죠. 그러면은 임용시험을 봤을 때 보통 경쟁률이 어찌 됐나요? 중등은 10대 1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은 2대에서 3대 1 정도 됐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국교원대학교를 그때 줬을까요?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줬을까요? 국립을? 교원 양성 학교를 유치원서부터 초, 중, 등 대학원까지 어떤 연계선상에서 체계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대학교는 없습니까? 교육대학원이 또 있죠? 무슨 대? 교육대학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학교들이 한국 교원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위축이 돼버리죠. 여기는 충청권만 써놨지만은 서울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사범대학교, 서울대 사범대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동국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한국 교원대학교를 꼭 줘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때요? 저출산 초고령화 이 영향에 따라서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이 교원 양성 대학교의 입학수 정원을 줄여야 된다고 하죠. 지금 여기 사범대나 교육대학 뿐만 아닙니다. 모든 대학이 지금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고요? 학생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교원대학교 진 곳은 뭡니까? 그때도 뭐예요? 교사들이 남아돌았다. 근데 왜 줬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짐으로써 그 정권에는 유리했을까요? 불리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공무원 수가 왜 우리나라는 많다고 할까요? 여러분, 공무원이 많으면 누가 유리해집니까? 누가 불리합니까? 자,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안정된 직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 중간계층이 많아지면은 누가 힘듭니까? 정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유리해지죠. 그러나 이 공무원들의 월급 그 다음에 연금을 받침하는 국민들의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거랑 직결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국 교원대학교 졌을 때 그때 일반 사범대학교에서는 의아했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청주사대 없어졌죠. 그 다음에 공주사대는 공주대로 전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공주사범대학교도 전문사범대로서 없어진 것입니다. 청주사범대학교도 전문사범대 사립대학교로 존치를 하지 못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주대학교로 바뀐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한국교원대학교를 이것을 졌기 때문이다? 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원대학교를 짐으로써 이득이 되는 사람은 누군지 이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졌을까? 그때 교원들이 남아도는데 학생들은 줄어가는데 왜 그때 한국교원대학교를 설립했을까? 이건 뭡니까? 뭔가 이득이 있었다. 그것도 봐요. 청주는 작은 지역인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교원 양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지금 청주죠. 한국교원대학교가 왜 그리로 와서 설립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대학교도 지금 용인에서 져서 청주 지역으로 내려갔죠.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왜 충청 지역으로 꼭 한국교원대학교와 경찰대학교 이런 것들이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왜 이준석 대표가 없애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역대 정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정부가 뭡니까? 공무원을 방대하게 운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를 작게 해서 국민들 세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역대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수를 자꾸 늘려갑니다. 그리고 부처를 자꾸 늘려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공무원 수를 한번 볼까요? 일본은 인구가 약 1억 2천이죠. 그런데 공무원 수는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볼까요? 띄워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공무원 수가 107만 4,842명이다. 이게 2020년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예요. 예? 그러면은 1억 2천 되는데 30만 명인데 여기는 5천만 명인데 108만 명입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두 배 이상이 높죠. 근데 공무원 수는 오히려 우리가 그 이상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건 뭡니까? 군은 128만 명, 직업군인이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171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 수가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정권마다 작은 정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정부입니까? 이건 너무 큰 정부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정권에는 유리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부서를 볼까요? 18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식품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은 이 부서를 줄여야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부서 중에서 뭐를 줄여야 될까요? 뭐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당장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이 가장 적은 그런 부서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부서를 줄여야 될까요? 자, 여기서 기획재정부입니까? 이건 줄일 수가 없죠. 교육부도 외교부도 줄일 수가 없죠. 통일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줄여야 될까요, 지금? 지금 세상에? 법무부는요? 국방부는? 행정안전부? 어떤 걸 줄여야 돼요? 줄일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판단할 때 국민의 삶에 가장 적은 영향을 끼치는 부서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만 골라봐라. 아니면 두 개만 골라봐라. 그러면은 어떤 부서를 여러분은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내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 하면은 어떤 부서부터 줄이겠습니까? 자, 저는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어리지만은 생각은 깊다. 그리고 판단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준석 팬도 아닙니다. 아들뻘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응? 그런데 이준석을 내가 따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어리지만은 지금 정무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력과 구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 줄일 곳은 첫째로 보면 여성가족부입니다. 왜냐고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자체가 양성평등에 맞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에 입각한다면 여성가족부가 있다고 하면 남성가족부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양성평등에도 맞지 않는다. 첫 번째는 이 부서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하는 이런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가 행하면 돼요. 나눠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1순위라면 2순위는 어디입니까? 통일부 여러분 필요합니까?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 통일부가 남북 통일을 지향한다. 그것을 위해서 있다 하면은 지금 이인영 장관이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다? 그러면은 현 정권에 지향하는 방향을 여러분 엿볼 수 있죠? 이인영 장관이 왜 군대를 안 갔나요? 못 간 거죠. 왜 못 갔나요? 기피했나요? 수영으로서 면제된 것입니다. 수영이 뭡니까? 교도소랑 관계가 있죠. 감옥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 국방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와서 감옥 간 사람과 다릅니다. 왜요? 이념에 문제가 있다, 국가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사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를 없애야 된다 했더니 역사의식이 부족하다. 정말 이준석이가 역사의식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장관이 부족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의식을 안다고 하면 우리 세계사를 보면 모든 역사가 전쟁과 관련된 역사입니다. 전쟁에서 비롯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를 역사관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도 의구심을 갑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은 여성가족부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1순위예요. 그러나 통일부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없앨 걸 쳐다봐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작은 정부라고 하면 어떻게 통폐합하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와 통일부 없앤다는 그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일리가 있다,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견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100%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방 의무를 필한 강석준, 또 교육자로 평생 살아왔던 강석준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 의견, 여가부와 통일부를 없애야 된다는 이 의견에 공감이 가고 그래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하게 100%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작은 정부 말로만 되는가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